자, 이거 문법이야. 자, 간다. 시작.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이 있다. 언어는 상황과 사회 문화니까는 이건 너무나 이건 한국 사람이야. 얘들아, 밥 먹자. 뭐책 읽자. 다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언어적 맥락에는 상황적으로 판단. 야, 상황적 판단 못하면 이 병신 욕먹는 거 친구들끼리. 그리고 사회 문화적도 지금 현대 사회와 한국 사회고, 야, 우리나라 선진국. 눈떠눈 깜짝 떠보니까 선진국이라며 우리나라. 해외 나가면 그렇게 불편하대요. 야, 대박이지 않냐? 미국과 유럽이 우리보다 후진국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 때 처음 한 거야, 한국 사람이. 일본 일단 GDP 우리보다 떨어졌다. 1인당 GDP가 우리가 더 높아 일본보다. 응. 그냥 눈깜이 코로나 오락가락 한국 사람도 뭐해? 선생님 월화수 목금 토일 쉬지도 않고 일해요. 일만 생각해요. 나이 50에. 아, 뭐 니네 미래야 임마.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면 놀 거야,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휴가 갈까? 우리가 좀 일개미지. 근데 머리가 비상해? 일도 열심히 해. 미치는 거야, 이게. 그거 얘기했어, 이거. 사회문화죠? 현대에서 우리 사람 그렇다는 거야. 자, 주가자. 통일성 기억하라. 통일성 뭐가 떠올라야 돼? 주제는 하나. 응집성 뭐 떠올라야 돼, 응집성. 지시어, 접속어. 이게 의미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응집. 응집이 뭐야? 모으다지. 뭘로 모아? 지시어, 이그저로 모으고, 그러나 하지만으로 모은다. 응집시킨다. 통일성은 주제는 하나. 응집성은 지시어, 이그저. 접속어는 그러나 하지만. 이 개념이 없으면 이거 못 풀어요. 기억했니? 다음에 떠올릴 수 있겠니? 어휘 테스트 니네 엄청 해야 돼, 이거. 자, 하나 더 있어. 통일성, 응집성 하나 더뭐 있어. 무슨 성? 원래는 완결성도 있어. 완결해야 된다. 즉, 하나, 둘, 셋 얘기했으면 하나, 둘, 셋다 얘기해야 돼. 완결히 얘기해야 된다. 얘기할 것처럼 해서 하나 빼먹으면 완결성에 어긋나요? 그 완결성, 시작,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문단 구성의 3요소입니다. 외웠니? 다음에 떠올릴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한국 사람. 그래서 정답은? 적절한 거냐, 뭐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번. 적절한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는 맞아, 안 맞아? 맞지? 뭐가 있으니까. 이게 대용 표현이야. 대용. 대신 사용하는 표현. 이게 뭐겠어? 여기, 거기. 지시어를 얘기하는 거야. 대용 표현은 바로 얘가 지시어야. 대신 지시어. 이그저로 대신하니까. 외웠니? 그런데, 이걸 통해서 C를 높이는 겁니까? 뭘 높이는 겁니까? C가 아니죠? 뭘 높이는 거예요? 응집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응집성 할때 지시어 접속어란 말이 안 떠오르면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원래 문법하면 원래 이런 거안 하고 원래는 의문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문법에 이 문제를 하는 건데 그냥 닥치는 대로 외우라고. 내가 주는 이 교재에 나온 개념어 2월 한달 동안 탁치는 줄 3월 4월 때 너희 내신에 나온다고 이런 용어들이 아직 우리 학교 출판사 작품만 해주세요 이건 3, 4월이고 이해됐습니까? 문학원을 많이 배웠어 너네 복습해야 돼 이거 진짜 문법 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 C를 해치고 있는 상태는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니까 삭제해야지 주제가 두 개면 하나 삭제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됐고 됐고 음식 이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 그다음 2번. 2번의 정답은 이거 어렵다. 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풍 트로저 같은 의도를 직접적인 건 직접 발화라고 한다. 그 중요한 간접 발화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접 발화를 우리는 산다고. 직접 발화는 누구게? 트럼프, 김정은, 사형시키라! 걔네들은 간접 발언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왜? 쟤내 마음이야! 하지만 니네 결혼해가지고, 승천아, 너 와이프한테 직접 발언하면 이혼당해. 혹은 와이프님의 간접 발언을 잘 알아야 돼, 눈치 가리게 태어나. 알겠지? 남자 눈치로 사는 거야. 간접 발언이 진짜 무서운데, 얘가 왜 간접 발언이? 진짜 어렵다, 이거? 왜 간접 발언이? 어? 약간 직접 발화 같지 않냐 이거? 원래 직접 발화하면 뭘 원했던 거니 이거?
도서관 어디 있어요야 이거. 근데 그걸 도서관 가려면 어느 쪽?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약간 간접발한 거야 이게 지금. 나머지는 아 목마르다? 간접발하지. 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4번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1번 같은데? 아닌가? 애매하다. 어, 미안해 미안해. 얘네가 다 간접이지 지금? 간접 간접. 어, 나 지금 어, 나 완전 야, 미친 거 아니야? 완전 판도레스야? 오 마이 갓. 어, 3번 맞았어 그래서? 어, 그래 한국 사람이야. 어, 나 한국 사람 아닌가 봐. 오 마이 갓. 미안해 미안해. 나 나머지 사람이 내가 직접이야? 어, 얘가 직접이다 이거. 그리고 어, 이 직접인데 이상하다 한 거야. 어, 나 오늘 간접. 간접 됐지? 넘겨. 자, 3번, 4번, 5번, 6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번까지 풀고. 근데 나봐. 이게 문장론이야. 자, 문장론 이런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문장론. 방동지 문장 배웠을 거 아니야. 혼문장, 견문장. 너 문장론까지 들었어 안 들었어? 빨리 들어. 너는 세워라 내어라.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은 문장론까지 안 가. 넌 해야 된다고. 언어 매체 나온다고. 문장론 아직 의문론 문장론 들어봤지? 그냥 몰라도 풀어보자. 높임법 들어본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엄매 그 지금 해 배운. 그럼 지금 드러나? 엄매가 2학년 다음 학교도 있고 3학년 다음 학교가 있어요. 그 너는 엄매 비중 문법 많이 두지 않지만 승찬아 들어놓자. 어. 자 6번 거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의문론 품사론 문장론인 건데 그냥 문법은 빨리 해놓는 게 좋으니까 내가 그냥 쭉 푸는 걸 보시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만 느끼고 문장론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갈게요.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이것만 설명할게. 자 시작. 적절한 것은 이거는 문장과 관련된 문장론 문법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내고 혼문장이다. 틀렸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께서는 S 인정 S V 들어는 봤니 이거를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필기하자 필기하자. 그런데 얘는 서술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SSV.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문법 들을 때 아 저게 저거야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는 견문장입니다. 틀렸고요. 2번 많으시다와 알고 있었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거 왜 틀렸지? 어 적절한 거잖아 이게 지금. 많으시다고 디귿에 알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니? 아 이거 어렵죠 이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도 틀렸는데 보세요. 얘하고 얘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얘는 맞는 거예요. 전체 문장의 서술어 무엇을 알고 있다니까 얘는 맞았는데 얘는 여기에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얘예요. 얘는 얘의 서술어야. 인정이 많으시다고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SSV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서술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렸어요 얘는. 그래서 얘가 아니라서. 3번 주어 서술 관계가 한 번만 해서 혼문장이구나. 니은은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이다. 어? 3번의 니은은 어이? 어라? 야, 이거 견문장 혼문장이야 이거? 니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니 두 번 나타나니 이게. 이거 어렵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게 딱 보면 한 번만 나타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장론이 문법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 과 때문에 과. 고향의 산도 예전 그대로죠. 하늘도 예전 그대로죠. 두 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 과로 묶인 거야. 헐. 고향의 산도 예전대로고 하늘도 예전 그대로다. 두 개 문장이 붙은 거야, 이게. 맞니? 근데 봐라. 나는 너와 싸운다. 얘는 한 문장이다. 나 싸우고 너 싸울 수 없지. 같이 싸워야 되지. 얘는 한 문장이에요. 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크대 주어는 모두 지우니가로 동일하다. 맞네 이거는? 틀렸죠? 크대 주어는 누구예요? 눈이고 얘가 지우니죠. 정답 5번. 암기 문장 부사를 갖지 않는다. 여기 보자. 여기 암기 문장은 얘거든요. 크다는 사실을 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암기 문장. 여기까지가 암기 문장. 여기는 부사어가 없죠. 주어랑 서술어밖에 없지. 이 안에 부사어가 없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번이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론 문제인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본다. 4번. 내가 하는 건 그냥 봐, 그냥. 이어진 문장 관련된 건데 오늘 4번까지만 할게, 얘들아. 대등 종속인데 먼저 여기다가 대등 종속 써보세요, 한번. 먼저. 얘는 지만이 있으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얘는 오면이 있으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얘가 문제야, 얘가. 힘들어서는 이게 뭘까,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아닌 거야. 이거 무슨 절로 안긴 거야, 이거? 힘들어서는 뭐겠니, 이거는? 힘들어서 뭐겠어, 이거는? 종속이겠죠? 아, 종속이 이어지 맞다, 이것도. 힘들어서 종속이야. 얘는 종속 이거니까 대등 이어진.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거를 문장론 실력자라고 한단다. 됐니?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이어진 문장에서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기억에서 생략된 거 뭐겠니?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동생은 야채는 싫어한다. 주어가 생략됐다는 뜻인 거고, 디귿은 암벽 등반은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미있다. 또 주어가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암벽 등반 힘들다. 암벽 등반 재미있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문장론 실력자라고 한단다. 근데 이거는 의문론, 품사론 다음에 문장론이란다. 자, 우리 문장론 문법 다 갖고 오자. 다음 주에 시조, 문법, 그리고 내 교재 세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거에다 어휘는 나다도 해야 된다, 니네들? 하고 있니? 어휘숙해야 돼요. 네 가지 교재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휘는 나다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도 해갖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다. 안녕. 빠이빠이.